was 16 in the summertime when you saw me like a movie scene. We were crazy like a teenage crime. You picked me up and you're at 69. Every night we snuck out.인천공항이에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먼저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위로 올라와가지고 여기 약간 푸드코트 같은 데 왔는데 되게 좋아요. 깔끔하고. 저는 이거 김밥하고 떡볶이 세트를 시켰는데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거는 돈가스. 전 집에서 나온 지 12시간 만에 다낭 공항에 도착했어요. 여기 입국 수속하고 나오자마자 여기 유심 파는 데가 바로 있더라고요. 한국말도 되게 잘하세요. 유심 되게 싸요. 1인당 무제한인데 8일에 7달러 진짜 싸요. 유심 파는 데가 쪼르륵 있어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공항이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엄청 더워요. 공항은 되게 깨끗한 것 같아요. 저 싱가포르 작년에 갔던 데랑 좀 비슷한 느낌? 공항에서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환전하는 대로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택시를 이제 타려고 그랩 어플을 끌고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짜잔! 호텔 도착했어요. 우와! 여기 수영장이 이렇게 민트색으로 예뻐서 여기 선택했거든요. 짜잔! 여기 이렇게 발코니가 있는데 야경이 쫙 엄청 빵빵거리고 내 앞에 막 저런데 막 포장마차처럼 다 그런 데더라고요. 아, 저 가서 맥주 한잔하고 마사지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오늘 자려고요. 빨리 여기서 수영하고 싶어요. 호텔 밖에 나왔는데 막 한국 마트 받았는데 여기 한국 가든이라 써있거든요. 한국에 관련된 거 되게 많아요. 저쪽에 보면은 포장마차 같은 게 여기 막 여러 개 쫙 있는데 여기가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를 가볼까 합니다. 근데 여기는 다 이렇게 실외에 있나 봐. 엄청 더운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얼음에다가 맥주를 넣어놓아야 돼요. 아 이게 미지근하네. 기본 반찬으로 메추리알이랑 땅콩 나왔어요. 이게 엄청 시끄럽고 엄청 웃겨요. 새우랑 막 모닝글로리? 그 하시코코 맛있다 해가지고 그거랑 치킨! 아니야 쭈꾸미! 아니 오징어! 오징어를 시켜봤어요. 맛있는 냄새! 먹어봐! 물가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진짜. 아니 도대체 이 모닝글로리가 뭔데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지 제가 먹어볼게요. 약간 시금치 같은데 쓴맛이 없는 맛? 되게 달짝지근하고 이런 맛이구나. 먹는 옆에서 청소한다. 와 새우 진짜 맛있겠지? 우와! 새우를 먹어보겠습니다. 양념된 건 아니라서 그냥 새우맛. 맛있어요, 통통하니. 메뉴 하나 더 찍혔어요. 근데 이게 얼만지 모르겠어, 아직. 길 가다가 아무 마사지 샵이나 들어왔는데 마사지 간밥 먹고 좀 무서워. 말도 영어도 안 되고 무서워. 그냥 이런 데 왔어. 딱 침대밖에 없어. 여기 숙소 근처에 빈컴플라자가 있어서 여기를 한번 와봤는데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를 뚫고 가야 되는데 진짜 무서워요. 여기 마트를 와서 라면도 있고 커피도 샀어요. 이게 하면은 100 얼마, 100 얼마. 우리나라 라면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샀고 커피를 여러 개 담았습니다. 여기 김치랑 한국 음식이랑 한국 라면 같은 거 엄청 많이 팔아요. 이거 봐, 붕어 싸만큼. 여기는 되게 큰 마켓이에요. 되게 큰 마켓. 여기가 저의 묵는 호텔이에요.
너무 배가 많이 나왔어. 유튜버에 진짜 많아. 아들들만 여기 강이 되게 멋있네. 이게 한강이야, 한강. 한림 어쩌 용다리. 낮에는 너무 더워서 수영 가서 이제 건강을 시작하려고 그랩이 불러가지고 가남 대성당 가고 있어요. 낮에는 진짜 너무 뜨거워서 수영을 잠깐 했는데도 좀 탔더라고요. 드디어 다낭 하면 제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다낭 대성당. 오늘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핑크 성당 많이 기다리고. 오후에 나오니까 너무 안 덥고 너무 좋아. 뭐지? 너무 좋아. 아까는 진짜 엄청 뜨거워가지고 진짜 진짜 뜨거웠거든요. 다낭이 한국보다 시원하다고 들었는데 뭐 딱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 과일도 밟아.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한시장. 한전은 여기 한시장 앞에 여기서 했어요. 그냥 계산기 갖다 놓고 딱딱맞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와. 어찌가나 이렇게 오토바이들이랑 차가 막 지나가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진짜 무서워. 이 라탄백들이 벌써 시작되고. 우와, 신발 진짜 많다. 진짜 부추긴다. 짭이야 짭. 여기는 다 짝퉁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너무 커서 안전해서. 맞아? 응. 근데 이거 퀄리티가 너무 안 돼. 깎을 필요가 없겠어. 몇백 원 차인데 그냥 돈 좀 주고 사는 게 낫겠다. 아, 진짜 그래. 여기 짝퉁하고 엄청 많아. 근데 그냥 느낀 건데 똑같아. 모든 그게 맞아. 가게마다 물건이 다 똑같은 것 같아. 맞아. 거의 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막 10만 동에 많이 산대. 깎아서 5천 원에. 그냥 20만 동 주고 사. 좀 그러던가. 남색이 고급스럽다. 그치? 20만 동에 사는 줄 알고 가는 거야. 거인 같네. 농 샀어요, 농. 그리고 여기 오면 막 깎아야 된다는데 잘 못 깎였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두고 다 사고 있어요. 이런 셔츠가 3,000원이에요, 3,000원. 와, 근데 딱히 이쁘면 사실 막 좀 사고 싶은 건 없어요, 제 눈엔. 이런 거 주머니 너무 예쁘죠? 귀엽다. 귀여워. 1층에는 말린 식품 같은 거 파는데 지금 이제 6시 되니까 거의 닫는 것 같아요. 이 라텐도 봐. 와, 여기가 한강이에요, 여러분. 베트남의 한강. 아, 다낭의 한강이라 해야 되나? 허, 우와, 저기가 용다리예요, 용다리. 오, 멋있는데? 밤에 다시 오자. 지금 불이 안 켜도 느낌이 나서. 근데 강이 되게 넓고 멋지다. 여기 근데 여기 맞나? 여기 아닌가? 맞나? 맞아. 아닌가? 저 위에. 시원하겠다. 문짝. 크게 말해. 내가 좋아. 문짝. 별로야, 그거야? 용다리 야경입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게 먹고 나왔어요. 저는 분짜가 제일 맛있었어요. 분짜는 제가 원래 한국에서도 되게 좋아했었고 단새우는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되게 기대했는데 엄청 맛있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다낭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골드파인을 가기 전에 콩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다낭 대성당이랑 한시장이랑 다 가까이에 있어서 다니는 게 쉬워요. 없으면 테이크아웃 해도 되고. 뭐. 인테리어가 엄청 크게요. 이 가족 사진은 왜 있는 걸까? 야, 얼굴이 시큰둥다. 비켜봐, 비켜봐. 약간 컨셉이 전쟁 먹방인가 봐요. 드디어 그 유명한 홈카페에 왔습니다. 저는 유명한 메뉴를 시켰어요. 이게 카페 수어다 같아, 왠지. 왜냐면 되게 쓰거든요. 이거는 코코넛 스무디인데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제가 기대를 했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노래가 너무 신나요. 이제 호텔로 돌아가려고 다리 위로 걸어왔는데 걸어가려고 가까워서 근데 다리가 끊겼어요. 다리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대박, 신기해. 여기 이렇게 다리가 지금 끊어진 거예요. 영화처럼. 이제 다리 넘어오고 있는데 사람들 벌써 넘어가고 난리 났어요. 베트남 진짜 재밌는 나라야, 진짜. 오, 대박. 다리가 오고 있어. 우와, 다리가 오고 있어요. 저 진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가겠습니다, 저희는. 우와, 신기해. 움직여요, 다리가 가고 있는데. 보면은 다리가 아직 다 안 맞춰졌어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한시장에서 아오자이를 찾고 택시를 타고 호이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호이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오늘 풍경이 내내 너무너무 예뻐요. 멋있다. 구름 봐, 구름. 자, 호이안 숙소 도착했어요. 반란 리비에라. 여기다. 헬로. 짠. 들어갔어요. 어? 어, 삼성. 와, 여기 주방도 있고. 오. 거실인데 이렇게 테이블하고 막 침대 같이 생긴 의자도 있어. 저기는 2층 집이고 우리는 아닌 거구나. 와, 여기, 와, 진짜 이뻐요, 완전. 너무 좋아.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도 멋있어요. 짠! 그리고, 우와, 침실. 예쁘다. 이런 것도 있고요. 우와, 좋아요. 화장실도 이렇게 생겼어. 짜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밖에는 뭐지? 헐, 대박. 여기 욕조가 밖에 있어. 오, 대박. 밖에 욕조가 있긴 한데, 조금, 우와. 여기 쓰는 깨끗이 다 좋을 것 같아. 이거 웰컴 드링크도 주셨어요. 그냥 포도주스. 이렇게 티팟도 있고. 밖에를 이렇게 나가면은 짜잔. 완전 미쳤어, 미쳤어. 와, 여기 이렇게 꽃도 있어, 꽃도. 짠, 수영장.
여기는 이제 입구 쪽. 여기 꽃 좀 봐. 꽃 너무 예쁘다. 우와, 예뻐, 예뻐. 점심을 먹으러 돌아다니다가 이런 빌라에 있는 식당에 왔어요. 여기 있는 햄버거를 시켰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무 때나 먹어버려서. 다이어트 코크를 시켰는데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봤어요. 짠! 햄버거 나왔어요. 생각보다 완전 맛있게 생겼어요. 치즈 봐. 우와. 한 번도 먹어본 햄버거 중에 효과가 안 좋은데. 진짜? 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안녕. 여러분, 저는 호이안에 왔습니다. 아오자이를 입고. 지금은 밥 먼저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와, 여기 호이안에 사람이 많다고 하더니 진짜 많네요. 일단 초입인데 많은 상점들이랑 전등이랑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여기야. 자리가 없다. 1시간 기다려야 된 데서 그냥 가려고요, 다른 데로. 아쉽지만 다른 데도 맛있는 데가 있겠죠. 아, 예뻐요. 예뻐, 예뻐. 한국에서 유명한 모닝글로리나 미쓰리 같은 데는 줄이 너무 길어서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다리 같은 데 왔는데 엄청 예쁩니다. 밥 먹고 저 배 타야겠어요. 보이안. 여기 식당 많다. 오, 좋다. 오, 식당 많다, 많다. 식당 찾아 산만리. 여기 아무 데나 왠지 맛집 포스가 느껴지는 데 들어왔는데 한국인이 한 명도 없고 거의 다 로컬. 메뉴 3개를 주문했는데 엄청 기대됩니다. 일단 이 삼삼삼을 마셔줬는데 맛있어요. 베트남은 꼭 이렇게 맥주에 얼음을 넣어줘요. 한 번도 이렇게 먹어본 적 없는데 한국에서는 신기한 것 같아요. 시원해. 이게 완탄입니다, 완탄. 무슨 맛일까? 우와, 맛있겠다. 우와, 우와, 우와. 우동이네? 와, 이게 밑광인데, 우동면. 우와, 이게 화이트 로즈. 우와, 기대돼. 우와. 완탄이 뭔지 잘 몰랐는데, 바삭바삭한 과자 같은 거 위에, 토마토 소스 새우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스낵 같은 느낌? 간단한 맥주 안주 느낌? 이게 화이트 로즈가 새우 요리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약간 밀가루 떡 같은 느낌인데? 중간에 이게 새우야? 대박! 와, 미쳤다. 저 베트남 음식은 미쳤어. 우리 입맛에 너무 잘 맞아, 진짜. 밑광은 이렇게 안에 우동면하고 채소하고 고기 같은 거. 새우하고. 이거 무슨 맛일까? 궁금하다. 맨날 무슨 맛일까? 궁금하다. 오늘 카레 맛. 카레 맛. 묽은 카레 맛이야. 그냥 카레 국수. 카레 완전 카레 맛이야, 그냥. 맛있어. 여기 이름이 뭐지? 뉘엔튀엔. 뉘엔튀엔이라는 이름인 것 같아요. 뉘엔이 베트남에서 제일 이름 많은 성인데? 미국에서 친구들 보면은 성이 다 뉘엔이야. 뉘엔튀엔이라고 써있는데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요. 제가 여행하면서 저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유명한 집을 많이 다니긴 하는데 사실 유명한 집 알아도 딱 느낌이 오잖아. 지나가면 아, 이 집 뭐 맛있을 것 같다 하는데 들어가면 맛있어요. 베트남 와서 음식 실패를 안 했어요. 다 너무 맛있어요. 나 이거 맛있어. 진짜 베트남 음식 왜 이렇게 입맛이 잘 맞냐? 저 완전 그냥 저격이야. 베트남 음식. 이제 배를 타러 갑니다. 지금 배 탔어요.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건져갖고 너한테 줄까? 소원 재탕? 재탕 인정? 소원 등입니다 이게. 소원을 빕시다. 시원하다.
넣어서 때려 옆에 옳지 때려 그대로 아니야 넣어 여기가 일본 교인가 봐요. 지금 뭘 따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하면 5만동. 와, 탔다. 바구니 배에 탔어요. 오늘 날씨가 딱이야, 딱. 일부러 저희 너무 더워가지고 한낮에 안 돌아다니거든요. 지금 4시 반이에요, 4시 반. 그리고 저희는 막 음악 틀고 막 쇼하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타는 거 했는데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코넛 해수로 오면은 맨 처음에 있는데 거기가 그냥 지정된 뭔가 한 곳인 줄 알고 이거 탔는데 안으로 계속 들어오면은 상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드는 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정찰제예요, 정찰제. 한 사람당 10만 원. 다 외우지 저 단계를. 우와 신기하다. 우와 진짜 곤충같이 돼가고 있어. 오 까먼. 오 동그란 메뚜기에 동그란 메뚜기. 아 너무 예뻐. 이것도 주셨어요. 너무 예쁘다. 오, 저 화관 만들어주시는 건가? 오, 와, 신기하다. 짠. 이거 화관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메두사. 자유의 여신상이야. 이렇게. 아, 와, 저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잡히나? 뭐? 개. 개? 꽃게? 어, 아니 엄청 조그맣게.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야? 아니 미끼만 다 뺏겼어 지금. 그러니까. 우와, 히, 엄마. 와, 어떻게 하라는 거지? 몰라. 좀 큰데? 뭐 희한하게 생겼다 근데? 약간 보라색이야. 어, 아니, 보라색이야. 가서 키울래? 식당을 가고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는 대로. 스포클링 워터 이렇게 나옵니다. 깨끗하. 오, 컵에다가 얼음에다가 라임까지. 베트남 와서 처음 시킨 쌀국수. 어제 먹고 너무 맛있어서 또 시킨 화이트 로즈. 새우튀김 같은 거. 토마토 소스 고등어 같은 거 라고 해요. 따라란. 여기는 미케비치 숙소. 우와. 우와, 바다가 다 보여. 저기 보면은 엄청 큰 불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짜잔. 드디어 바나힐에 왔습니다. 우와, 한국말 나와. 바나힐. 케이블카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산 거예요. 엄청 많아. 안녕하세요. 저 오늘 다낭 7일째입니다. 내일 한국 가고 오늘이 거의 노는 거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호텔에서 체크아웃 하고 지금 포피스 피자에 피자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프고 컨디션도 안 좋고 그래서 촬영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왔어요. 안에 게살 있어? 게살 맞네. 여기는 포켓몬 세상 꼬부기. 잘 해놨어. 이제 저 무서워 보이는 롤러코스터를 향해. 여기가 좋은 게 사람이 없어서 줄을 안 기다리고 바로바로 타요. 우리 두 명이라 네 명 이상이 운행한다고 기다려야 돼. 아 근데 시설이 생각보다 엄청 좋아 이런 거. 머라이언 형이 왜 여기서 나와? 여기는 싱가포르 존이어가지고 진짜 엄청 엄청 잘 꾸며놨어. 기대한 거보다 10배 정도 좋아요. 와우. 와 진짜 엄청 커요. 엄청 커. 와 관람차 있고 대박. 목말라서 자판기에서 이걸 뽑았는데 이온 음료인 줄 알고. 근데 탄산도 들어있는데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큰 관람차는 진짜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 본 적은 몇 번 있는데 그냥 에이 뭐 타봤자 재밌겠어 이러고 그냥 뭔가 스케줄도 안 먹고 그래서 안 탔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타보게 됐어요. 야경이 싹 보이고 놀이기구가 보입니다. 노래가 너무 무서워요. 소리가 왠지. 근데 거의 움직이는 느낌 안 나서 어지럽거나 그러지도 않고 되게 좋네요. 그리고 오길 너무 잘했어요, 진짜. 생각보다 훨씬 잘해놓고 놀이기구 탈 것도 꽤 있고 그렇다고 막 진짜 뭐 유니버설 뭐 이렇게 그거 정도 기대하면 안 되고 한 명당 10,000원인데 입장료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일정에 여유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둘러보시면은 놀이기구 좋아하는 분들은 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전 대만족입니다. 드디어 롯데마트에 왔습니다. 롯데마트. 와 진짜 한국이다 완전. 롯데리아가 보이고요. 응? 야 이거 똑같은데 얼마나. 오 이렇게 다 보이는 코인 노래방 처음 봐. 다 4층이 이렇게 식품들 파는 곳입니다. 여기도 역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옷은 이런 거 파는데 딱히 예쁘고 그런 건 없어요. 이런 거는 괜찮겠네. 잠옷으로 바에 갑니다. 뭐야? 술 먹는데? 헐 뭐야 너무한데? 야경이 나보다 가야지. 다 더불었네요. 우와 야경 예쁘다.